자 봅시다. 일본의 미개한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요바이라는 일본 문화인데요. 요바이란 밤중에 성교를 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침실에 침입하는 일본의 옛 풍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일본에서 보이는 풍습으로 쉽게 말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성관계를 하고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 요상스러운 문화 요바이는 무려 천년 전부터 일본에서 성행했었던 서민들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일본 무사 계급에서도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요바이엔 룰이 있었는데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마을 내에서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룰을 무시하고 옆 동네로 넘어가서 요바이를 하다 걸리면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요바이는 마을 따라 각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여자와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여자와 과부, 하녀 신분의 여성들하고만 성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외 소수 지역에서는 마을에 남자 손님이 오면 마을 여성을 내주거나 또 더한 곳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위해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도시 지역인 에도에서는 축제 등을 빌미로 많은 남녀들이 야외에서 성관계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다고. 또한 여자들은 계급이 높은 남성과 몸을 섞으며 신분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결코 싫은 성문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요, 여러 남성과의 요바이를 통해서 여성이 임신할 경우 이때 자식이 생긴데 그 자식은 그 여성이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네가 아빠해 해서 그 사람이 남편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여성은 인기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여성 쪽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풍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이야말로 개족보죠. 이후 여성도 이런 풍습을 즐기게 되었고 이런 성의 개방은 곧 성문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요바이만큼 자유에 기반하는 성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란하게만 보이는 요바이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지된 전란으로 인해 남성의 수가 줄었고요, 미망인의 수만 늘어나면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바이 문화였어요. 즉 요바이는 인구의 증가와 미망인에 대한 구제, 지역사회 유지 등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옛 일본의 공동체 사회를 위한 성풍습이었다고. 인구의 감소로 자신의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했던 일본의 그 교육지책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이지 시대 1868년부터 1912년 동안 이 사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바이 금지령을 내렸다고. 이후에 유교 사상을 널리 보급하였지만 1900년 초반까지도 농촌 축제 때 공공연히 시행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일본이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요바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런 성문화가 조금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오픈해놓고, 여전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콘돔을 검색하면 말이죠, 19세예요. 그린 인터넷 캠페인에 따라서. 네? 우리 저 미성년자들도 분명히, 네? 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성관계가.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콘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너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옛날이 더 심했나요?
옛날에 똥막 반스 다 보이는 그런 치마 입고 TV 나오고 이런 건 안 됐어. 옛날보다는 좀 나았네. 그죠? 지금이. 예. 콘도는 미성년자도 살 수 있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아무래도 좀 일본의 이런 개방적인 성문화가 좀 부럽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솔직히 뭐 누드 영화 뭐 이런 거 누가 봐요. 완전 야동 같은 거 다운받을지 모르는 아재들이나 뭐 누드 영화 이런 거 막 어? 뭐 전망 좋은 집. 전망 좋은 집이라든지 이런 거 막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자유행위 할 때 이런 거 봅니까? 일본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예? 우리나라는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찍는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찍고 서로 간에 저기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갖다 유포시키면은 음란물 유포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야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성인 영화 보고 솔직히 말해서 자유행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가짜인지 아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일본 야동을 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불법 아닙니까? 포르노 아 공 그러니까 보는 거는 불법은 아닌데 공유. 그러니까 너무 좀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뭐 쓰세요? 여러분은 야동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무슨 디스크, 뭐뭐 디스크, 디스크가 그 디스크자가 끝머리 붙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다운 받아서 보고 하잖아요. P2P 사이트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네. 저한테는 이제 비밀 폴더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비밀 폴더.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비밀 폴더에 딱 가면은 여기 이제 조금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운 받아서 본다 그러면 야 요즘 누가 다운 받아 봅니까 코트 형? 아, 그거 정말 스트리밍 몰라요 스트리밍? 요즘 야동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하나. 저는 스트리밍 사이트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가 너무 렉이 심해갖고 잘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좋은 스트리밍 사이트 하나 알고 계신다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취향은 예, 제 취향은 솔직하게 일본도 아니고요 서양도 아니에요. 요즘 원래 서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서양 보려면은 이제 그 닷지 앱이라고 있어요. 닷지 뭐였지? 닷지 크롬? 크롬 닷지? 예, 닷지웹, 예, 사이트 우회 프로그램이죠. 요 닷지웹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쓰고 있어요. 아, 요거, 아주 쓰고 있는데 저는 사이트를 사실 잘 몰라요. 예, 사이트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링크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쪽지나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이용하고 싶고요. 제가 이용하던 사이트, 저는 이제 국노를 좋아해요. 국산 노무 국노나 예 셀카 국셀카 그리고 무슨 뭐라 그래 셀카 말고 뭐라 그러죠 국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셀카 말고 무슨 카메라라 그러지 직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데. 유출? 직찰, 그렇지. 맞아요. 직찰을 전 좋아합니다. 예. 직찰, 직찰. 예.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을 좀 나중에 해주시면은, 저도 또 나름대로.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인상 깊었던 작품은, 제목이 왁싱 커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플이 둘 다 왁싱을 했는데 여자분의 그 몸매가 너무 이뻐요. 뭐 여자분의 몸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꼬꼬까까. 예 혹시 아시는지 코너 경매 폐지됐나요? 아니 코너 경매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코너 경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 정말 예 왁싱 커플이라고 있는데.
조대 간호사보다 더 저는 잘 봤어요. 왜냐면 조대 간호사는 저는 좀 까무잡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까무잡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까무잡잡하고 좀 까만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워낙에나. 근데 이제 공로 유출자. 저는 이쁜 걸 좋아해요. 이쁜 거, 이쁘게 생긴 거. 이쁘게 생긴 걸 좋아하는데 아, 진짜 그 왁싱 커플은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명작. 진짜로 명작입니다. 레알 명작. 모르시죠?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왁싱 커플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여자 몸매가 너무 이뻐갖고 약간 단발머리에다가 약간 갈색빛 돌게 그 염색을 했는데 머릿결도 너무 좋고 나는 좀 디테일하게 봐요. 뭘 보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이제 여자 몸매가 너무 이뻐요. 근데 엉덩이에 점이 그러니까 점도 요만한 콩알점이 있고 조대간호사, 교정녀 1, 최근 교정녀, 로즈마리녀 등등 유출작 좋아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오연서님. 네. 점이 아주 요만한 점이 있고 조금 큰 점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점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그 점의 범위가 좀 더 커져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는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완벽한 걸 좀 좋아해요. 예. 저는 머릿결이 별로여도 보기 싫더라고요. 제 좀 이상하죠? 예. 제 좀 디테일합니다. 아, 근데 최근에 봤던 그 저 왁싱 커플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실루엣도 그렇고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각도에 좋아하는 촬영 기법에 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응응님 감사합니다. 그 구도라 그래야 되나? 카메라 이렇게 촬영 기법? 아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아 참. 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확실히 좀 피부가 하얀 걸 선호하고. 코트님이 입은 옷 저도 있는데 제 패션 센스가 퇴보된 건가요? 코트님 패션 센스가 조인진 건가요? 진지합니다. 닥치세요. 네. 예. 네. 앵글 맞아요. 앵글이 진짜 내가 참 좋아하는 앵글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얼굴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얼굴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은데 약간 주얼리 하주연 닮았는데 약간 근데 대화나 이런 그런 상황들이 너무 그 자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형님 저도 국로 유출작 여자 얼굴 몸매를 중요시해서 못생기거나 각도 안 좋거나 화질 안 좋으면 안 보는데 액기스 모아둔 거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오연서님께서 좀 뭘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나랑 통하는 내가 좋아하는 앵글 막 이런 게 있거든. 좋아하는 어떤 포지션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너의 야동 취향을 10분 동안 들어야 되는 거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친구가 몰래 찍고 있어요. 행거에서. 난 그거는 이제 볼 때마다 야,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실제 상황인 거고 엉덩이에 이렇게 문신이 있었어요. 예. 엉덩이에 이제 문신이 있었고 이쯤 되면은 이제 채팅창에서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긴지. 예. 뭔지 알겠다. 슬슬 알겠죠. 예. 슬슬 알겠죠. 맞습니다. 엉덩이에 날개 문신에다가 예. 무슨 열하고도 불립니다. 평, 창, 수, 녀. 그렇습니다. 평창수녀라고 불리는 그 작품인데 아, 그거는 정말 잘 봤어요. 예. 진짜 괜찮더라고. 낮에 찍었고 예.
무튼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은 야동이나 좀 봐야겠네. 간만에 진짜 야동 좀 봐야겠다. 그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적적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